죄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빌립비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석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반석이 보통 어떤 돌을 반석이라고 할까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넓고 평평하고 아주 큰 돌, 이게 반석이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커야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성당 정도 되는 크기, 그 정도가 아마 저는 반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당만한 크기의 돌이라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겠죠? 100년이 지나면요? 100년이 지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200년이 지나면? 2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석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이게 반석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반석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느님을 떠났어도 하느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도 바뀌지 않고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느님을 성경은 반석으로 이렇게 자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반석과 같았을까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 옆에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항상 예수님 옆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성경을 보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공적으로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언제나 등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약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반석이 아닌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들도 쉽게 예수님 배반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비교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은전 30입을 사제들한테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큰일 났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해서 죽어버리는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바로 언제든지 하느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믿음.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거죠.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바로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반석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끝까지 받아주고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힘도 저승의 세력도 절대로 뒤흔들거나 꺾어놓을 수 없다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자 성사를 줄 때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울컥하게 되냐면 제가 이 말을 할 때입니다. 나는 사도자에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에게 전대사를 베풀며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당신과 단절된 관계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약한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느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느끼면서 병자 성사 줄 때마다 저는 이 전대사를 주게 되면 마음속에서부터 막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신비는 죽음의 힘도 악의 세력도 저승의 힘도 절대로 뒤흔들지 못할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사도자 축일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신비가 이와 같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신비를 믿고 제가 한번 강론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저지르고 사람도 죽여보고 간음도 해보고 도둑질도 해보고 그런 게 큰 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비를 내가 완전히 거절해버리는 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고해성사 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내 스스로 거부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성질의 것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용서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이 힘은 오늘날 교회의 사도자를 통해서 또 교도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천 번이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부담스럽거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게 너무나 꺼림직하거나 만약에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문제는 고해성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픈데 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1번 나는 죽어도 안 보여준다. 2번 나는 보여준다. 몇 번? 예? 그러면은 좀 여기 겨드랑이 요런 데 보여달라면 나는 죽어도 안 보여준다. 2번 난 보여준다. 몇 번? 2번. 그러면 좀 더 부끄러운 여기 가랭이 사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1번 나는 죽어도 안 보여준다. 2번 나는 보여준다. 몇 번?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안 보여줍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 영혼을 다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저승의 세력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사도자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 우리가 이 신비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음속으로 세 번만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긋고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 번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자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용서의 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